어머니는 전차 기관차였어요. 장애물 제거기도 있고 가림판도 있어서 증기기관차하고는 모습이 달랐죠. 토비는 농장이나 마을에서 큰 길까지 화물차를 운반했는데 늘 즐겁게 일했어요. 토비에겐 예전부터 같이 일한 헨리에타라는 객차가 있었어요. 헨리에타는 9칸이나 되는 화물차들이 자기 뒤에 따라다니는 때를 생각하면서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죠. 이젠 대부분 사람들이 화물트럭을 이용해서 화물차가 겨우 서너 칸 뿐이었거든요. 토비는 조심성이 많았어요. 자동차나 버스나 화물트럭은 가끔 사고를 냈지만 토비는 오랜 동안 사고를 낸 적이 없었죠. 그런데도 버스는 붐비는데 헨리에타는 텅텅 비었어요. 어느 날 노신사 가족이 토비 플랫폼에 나와 있었어요. 그 노신사는 사장님이셨죠. 하지만 토비는 몰랐어요. 할아버지, 이 기관차 좀 보세요. 남자아이가 소리쳤어요. 그건 전차 기관차란다, 스티븐. 그럼 전기차예요? 어휴, 난 전기차 아니야. 쉬, 전기차라고 해서 이 기관차가 기분 나쁜가 봐. 그치만 전차는 전기차잖아요. 대부분 그렇지만 이건 전기전차란다. 할아버지, 우리도 한번 타봐요. 네? 잠깐! 사장님이 토비를 세웠고 모두들 헨리에타에 탔어요. 헨리에타는 야호! 소리치며 좋아했지만 토비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자신을 전기차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속상하고 기분 나빴거든요. 네 이름이 뭐냐? 사장님이 물으셨어요. 토비입니다. 토비, 편안하게 잘 태워줘서 고맙다. 네, 저도 고맙습니다. 토비는 기분이 좋아졌어요. 그 노신사는 기관차하고 얘기 나누는 법을 아시는 것 같아. 토비는 생각했죠? 아이들은 2주일 동안 매일 토비한테 왔어요. 때로는 헨리에타에 탔고 때로는 빈 화물차에 탔죠. 마지막 날엔 기관사가 사장님 가족을 모두 초대했어요. 헤어져야 할 시간, 모두들 서운해했죠. 사장님 가족은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. 또 오세요. 토비도 인사를 드렸어요. 그래, 꼭 다시 올게. 아이들은 토비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. 몇 달이 지났어요. 토비가 끄는 화물차도 손님도 갈수록 줄었죠. 어느 날 기관사가 말했어요. 토비, 이제 우리 선로를 막는단다. 오늘이 마지막 운행이 될 거야. 토비가 운행하는 마지막 날 모두들 토비를 타러 왔어요. 손님들은 웃고 떠들었죠. 하지만 토비와 기관사는 그럴 수 없었어요. 토비, 안녕. 앞으로 널 탈 수 없겠구나. 손님들이 서운하다고 인사를 했어요. 저도 서운해요. 토비는 아무도 자신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몹시 우울했죠. 다음 날 아침 문이 활짝 열렸어요. 깜짝 놀라는 토비 앞에 기관사가 종이봉투를 흔들었죠. 토비, 일어나. 이게 뭔지 아니? 전에 그 뚱뚱한 노신사가 보내신 편지야. 기관사는 편지를 읽어줬어요. 편지 내용이 궁금하다고요? 다음 시간을 기대하세요.